442쪽, 작은 글씨로 된 이제 세주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주자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괴우는 시주인 부당 주저요. 괴우, 속여서 만나게 하는 거죠. 사냥을 하는데, 짐승을 속여서 사냥 뺏어오는 사람이 잘 잡게 수레를 몰아주는 것이 괴우였죠. 그 괴우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주 지을 주자죠. 인 부당 주저요. 사람이 부당주 마땅히 행해서는 안될 것. 사람이 해서는 안될 것. 그것을 주 하는 것이요. 괴우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험은 험할렴자 그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행하는 거죠. 행험은 시주 인 불감 주저라.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감히 할수 없는 것,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엄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될걸 하는 거고 앞에 괴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약간 차이가 있죠. 감히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행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사자는 활 쏘는 자는 시구금수 내면 영이 사진. 활 쏘는 사람은 어떻게 쏘는 것이냐면은 시구금수 금수 짐승을 몰아서 몰골자죠. 짐승을 몰아서 레 오면은 그 수레 모는 자가 짐승을 몰아오면은 그활 쏘는 자는 영이 사진이 그 짐승을 맞이해서 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것이니. 사 금당 중내면 이 짐승이 마땅히 중내 그 중앙으로 오면은 정면으로 그 짐승들을 몰아서 오게 하면 이 소리죠. 그러면 즉 가히 정사나 그러면 바르게 쏠수 있지만 이 소리예요. 가히 정사 그 바른 방향으로 그 짐승을 향해서 화살을 쏠수 있지만 이 소리요. 양내득 부정이면 약 만약 내득 부정 바르게 오지 않으면 짐승들이 똑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즉혹 당좌 혹 당우하야. 그러니까 짐승들이 곧바로 오지 않으면 왼쪽을 당해서 또는 혹 오른쪽을 당해서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짐승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정면으로 안 오고 그러면은 그 왼쪽이나 혹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 사지라 그 화살을 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자는 말 모는 자는 어자 그 수레를 모는 자죠. 어자는 자유 법도하야 스스로 법도가 있어서 그 수레를 모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그 수레를 타고 활을 쏘는 그활 쏘는 자는 불과 영이 사진. 그 말머리꾼이 몰아서 주는 짐승을 영이 사지 맞아서 쏘는 것에 불과하니. 불과 영이 사진. 그 몰아주면은 그 법도대로 그 모는 사람이 법도가 있어서 그 몰아주면은 활 쏘는 자는 그것을 맞아서 그 짐승을 맞이해서 영이 사지 맞이해서 그를 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 부중은 부중 이것은 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은 그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로서 짐승을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은 비관오자타락. 그것은 그말 모는 사람이 관계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 화살을 쏘아서 맞히고 못 맞히고는 그 수레를 모는 그 어자가 관계할 바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 자기 수레에 탄활 쏘는 사람이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법도대로만 몰면 되는 거지, 그 수레에 타서 활을 쏘는 사람이 짐승을 맞히거나 못 맞히거나 그건 자기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괴우는 그 속여서 보는 거, 짐승을 속여서 잡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었죠. 그 쉽게 만나게 속여서 짐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것은 시 궤도 이유 금순이. 이것은 그 속이는 출책으로 우 금수 그 짐승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니. 그 올바른 방법으로 수레를 몰아서 이 짐승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활 쏘는 사람이 맞을 수 있게 그 속이는 도로서 이 짐승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가 그활 쏘는 자가 불능 영이 사지하야. 능히 그 짐승을 맞이해서 쏠 수가 없어서 불능 영이 사지. 능히 그 짐승을 몰아주는 짐승을 맞이해서 그 짐승을 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자 이 괴우족 득중은 그말 모는 사람이 그이 수레 모는 자가 그 속여서 그 짐승을 만나게 해줘 가지고 그것을 맞히게 하는 것은 득중을 하는 것은 비사자지 능이요. 이것은 그활 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의 능력이 아니죠. 활 쏘는 자는 잘 그것을 짐승을 맞이해서 잘못 쏘니까 못 쏜다고 해서 그말 수레 모는 자가 짐승을 속여서 맞히기 좋게 몰아줘서 그 짐승을 맞히는 거 그거는 활 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여서 짐승을 몰아줬기 때문에 맞힌 것이지.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잘 쏴서 맞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바로 어자지 여기하라. 이것은 그말 모는 자의 능력인 것이다. 말을 짐승을 속여서 맞힐 수 있게 몰아주었기 때문에 맞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모는 사람의 능력이지 활 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왈 또 말하기를 전인
오인하야 명불가 왕견지 의하고. 이 앞에서는 전 무엇을 인용했죠? 우인을 인용해갖고, 우인은 그 동산이나 이것을 지키는 관리라고 했죠. 그 우인을 인용해서 불가왕견지의 가서 만나 볼수 없는 불가한 가서 만나 볼수 없는 뜻을 밝힌 것이요. 그 우인도 자기를 부르는 법도가 아닌 것으로 부르면은 가지 않는데, 하물며 이 맹자께서 어떻게 제후를 법도가 아닌 법도로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우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앞에서는. 그 다음에 후인, 그 뒤에는 후인 왕랑, 지금 이 왕랑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수레를 그 활 쏘는 사람을 위해서 혹여서 짐승을 몰아주는 경우, 또 바르게 몰아주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었죠. 이 뒤에는 지금 그 왕랑을 인용해서 명 밝힌 것이다. 불가 왕척 직심지의. 한자를 굽혀서, 왕척. 한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펼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맹자가 제후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문 보죠. 어자 차수여 사자 비하야 비이 득 금수 투약 구릉이라도 부리야 하니 여 왕도이 종피엔 하야오 차자 과이로다 왕기자 미유 능 직인자야 아니라 어자 지금 그이 말모는 사람이죠. 그 수레를 모는 그 말모는 자도 또한 수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냐? 여사자비 그활 쏘는 자와 더불어서 여사자 그활 쏘는 자와 더불어서 아첨하는 거, 아부하는 거. 비자는 이 아부한다. 여기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당이라고 해놨죠. 아첨한다, 아부한다. 그러니까 수레를 속이는 방법으로 몰아주는 것은 그활 쏘는 자에게 아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게 정도로 몰지 않고. 그것은 사자와 활 쏘는 자와 더불어서 아부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랑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죠. 하물며 그말 모는 자도 그활 쏘는 자에게 아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비득 금수 수약 구릉이라도 그 아첨에서 비그 금수 그 금수를 얻는 것 아첨에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아부에서 짐승 잡은 것이 수야 구릉이라도 비록 구름과 같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짐승을 잡더라도요. 비록 구름과 같이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더라도 있게 하 잡을 수 있게 하더라도 불이야하니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 말 모는 사람도 그 법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 왕도의 종피엔
그 만일 여자는 같은 여자인데 여기서 만일 이런 뜻을 쓰셨어요. 내가 만일 돌을 굽혀가지고 돌을 굽혀서 이 종피엔 그를 따를진댄 그를 따를진댄 하여 어찌하겠느냐. 돌을 굽혀서 만약에 돌을 굽혀서 저들을 따른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소예요. 자과이르다. 또한 자네가 그이 잘못이 있도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권한 법도가 아닌데 그것을 권한 제자 그 진대를 얘기를 하죠. 그 진대가 제후를 왜 만나보지 않습니까? 만나십시오라고 이 말한 그 자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왕기자 미우 능 직인자니라. 자기를 굽힌 자, 자기를 굽힌 자, 그러니까 돌을 굽힌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굽힌 자가 미우 없었다는 거예요. 미우 있지 않다니까 없는 거예요. 능 직인자. 남을 곱게 펼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굽힌 자가 남을 곱게 펼 수는 펼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야. 자기의 돌을 굽힌 자가 능히 남을 곱게 펴는 자는 없는 것이다. 비는 필이반절이다. 옛날에 뭐 피로 읽었나 보죠. 비는 아당야라, 아당야라. 비는 아첨하는 것이다. 이 당자도 물이 당자도 아첨할 당이 있어요. 아첨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당하는 것이다, 아첨하는 것이다. 야 구름은 온 다야라. 구름과 같다는 것은 온 다야라, 많다는 말이라는 거야. 많은 것을 말한 것이다. 세주 보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말하기를. 사무 거세 막불 유 우리지 양단 존원이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 것에 일이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이 소리 무것에 네? 크고 아주 작은 것 그런 구별 없이 막불유의지양단 모든 일들은 의리의 양단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리의 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이 크고 작건, 모든 일은 다 의리의 양단이 존재하는 법이라는 거야. 막불은 이중부정이죠. 막불. 왈비 득 금수 수약 구릉이라도 부리야 하니. 지금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첨해서 그 짐승을 얻는 것이 수약 구릉이라도 비록 구름과 같더라도 대단히 많더라도 부리야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말 무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첨에서 내가 저희 활 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짐승을 많이 잡게 해줘가지고 그 좋게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것은 학자 요당 차지 이후에야 배우는 자도 마땅히 입 차지 이후 이러한 뜻을 세운 이후에야
이후에야 가히 투신이라 그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가 이걸 이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먼저 올바른 뜻을 배운 이후에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호괄 거 금지세하야 출처 거취를 불필 일일 중절이니 어떤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호괄 어떤 자가 말하기를 거 금지세하야 지금 그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거 금지세 출처 거취를 지금 그대로 쓰죠. 자기의 거취 또 출처 세상에 나아가고 처하고 그다음에 물러나고 나아가고 이 출처 거취를 불필 일일 중절이니 반드시 하나하나 절도에 딱 맞게 할수 없으니 불필 일일 중절이니 반드시 하나하나를 다 맞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복잡한데 어떻게 그 출처 거취를 하나하나 다 법도에 맞게 할수 있냐 이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기 일일 중절이면 그 하나하나 모든 매사를 절도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 욕기 일일 중절이면 즉, 불득 행위니라. 그렇다면 도를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같은 세상에 출처 거취를 어떻게 하나하나 절대에 맞게 할수 있냐? 만약에 하나하나를 절대에 맞게 한다면은 도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혹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씨가 말하기를, 양씨와, 양씨와. 학이 불자중야리요. 양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그리도 학이 어떻게 그리도 불자중야리요. 자중하지 않는가? 스스로 자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쓰죠. 스스로 자중하지 않느냐? 또 왕기면 기능 직인화 나를 굽히면 나의 도를 굽힌다면 기능 직인화 남들을 굽게 펼 수가 있겠느냐 기능 직인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비판하는 거죠 양씨가 자기를 굽히면서 어떻게 남을 바르게 잡는다고 할수 있겠냐 이거요 고지인이 옛 사람이 영, 도지, 불행이, 불경기, 거치라. 영, 차라리죠. 차라리, 도지, 불행이언정. 도가, 도를 행하지 못할지언정. 불경기, 거치. 그 거치를 가벼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도를 행하지 못하면 못했지, 자기 몸의 일신상의 거취를 결코 가벼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로, 그래서 이래서 시로 공맹이 공자와 맹자께서 수재 춘추 전국지 시라도 그두 분이 비록 춘추 전국 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 계셨더라도 이 진필이 정하시고, 이 진필이정하사, 이렇게 토하다니, 하사.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정도로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국시대 혼란한 그 시기에도 공맹은 그
진필이정 반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경도로서 하셔서 이지종부득행이 하야하신 끝내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은 부득행 행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를 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득행 끝내 행하지 못하시고 끝내 도를 행하지 못하시고 이 하야 신 돌아가셨으니 후춘추전국 시대라도 반드시 나아가기를 정도로서 했기 때문에 끝내 도를 펼치지 못하고 부득행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심에 이르렀으니 이 소리죠. 사불혈기거취이 가히 행도면 사 가사 만약 이런 뜻이에요. 아, 가사 불혈기거취 만약에 그 거취를 불휼자는 원래 이뭐 불쌍한 휼자인데 걱정하다 뭐 근심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거취를 잘 생각하지 않고 잘 따지지 않고 이래요. 불휼 기거취 그 거취를 잘 생각하지 않고 이 가히 행도면 도를 행할 수 있다면, 그 거취를 걱정하지 않아도 도를 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리요. 공맹이 강 선의 지의 실이니. 공맹께서 마땅히 먼저 선 위지의 마땅히 먼저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 거취를 따지지 않고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아, 공자와 맹자께서 먼저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왜 거취를 잘 따져서 바른 것이 아니면 나가지 않으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공맹이 기 부역 도지 행제리오. 그 공자와 맹자께서 어찌 부역 도지 행제리요 도가 행해지기를 도지행 도가 행해지는 것을 부역 원하지 않으셨겠는가? 공맹이 기 부역 도지 행제리요 공자와 맹자께서 어찌 도가 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겠는가? 경원보시 말하기를, 욕 도지 행은 도가 행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이냐요. 그것은 인이라는 거예요. 어제린. 세상에 도가 펼쳐지길 바라는 것은 인이다, 인. 그 다음에, 진필 이정은 나아가는데 반드시 정도로서 하는 것. 세상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정도로서 나가는 것은 의아라. 그것은 의이다, 정의이다. 인의 병행이 불패는 그 인과 의를 병행해서 같이 행해서 불패, 어긋나지 않는 것은 그 인과 의를 함께 같이 병행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소위 위 성인이라. 그것은 성인이 되신 까닭이다. 그러니까 공맹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인과 의를 같이 해도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예,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도를 행하길 원하는 것은 인이고 도를 행하려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정도로 했다는 거야. 그것은 의다. 그러니까, 인과 의를 같이 하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까닭이 되는 거야.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와 양홍이 공자 견 양하. 양홍이 말하기를, 양홍이 이르기를, 공자 견 양하. 공자가 양하를 만나시는 것. 그것은 위 구필 굴자요. 위 굴신이 신도라 하니. 공자가 양화를 만나는 것은 위 굴신, 자기 몸을 굽혀서 이 신도, 도를 펴는 것이다. 라고 양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홍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양화는 그 계씨, 사만가인 계씨 집안의 원래 가신이었는데, 양화라는 자가. 계한자를, 정치를 못하게, 가둬놓고, 자기가 노나라의 정치를, 전횡을 했어요. 그런 자, 가신인데, 정치를 전횡을 한 자이기 때문에, 공자가, 그를, 보지 않으셨죠. 근데 양화는 공자를 좀 봤음을 해가지고, 공자가 안 계셨을 때, 집에다가 고기를 선물로 했어요. 고기를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예법에 선물을 받으면은, 그것에 대한,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양화가 이제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실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홍이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공자께서 그 양화를 만나보는 것은 비록 몸은 좀 굽히시는 거지만은 도를 펼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산의 말하기를, 부산이 이르기를 웅비지 공자 자야라. 그 양웅은 비지 공자. 공자를 안 사람이 아니다. 공자가 어떤 분인가를 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도의 무신이요. 도 밖에 몸이 없고, 도 외의 무신, 도 밖에 몸이 없고, 신의 무도한, 몸 밖에 도가 없으니. 도의 무신이요, 신의 무도니. 그 도와 몸은 같다는 거예요. 요새 뭐, 신토불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도불이죠. 이렇게 되면. 신도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도가 이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몸 밖에, 도 밖에 몸이 없고, 몸 밖에 도가 없으니, 신굴이 이 가히 신도를, 몸을 굽혀가지고 도를 펼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비지 신야로다.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이렇게 이제 구산이 그 양홍이 얘기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굽혀서 자기 도를 굽혀서 자기 몸을 굽혀서 도를 편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 즉, 차이, 하냐. 마땅히, 이러한 뜻에, 즉, 나아가서, 이러한 뜻으로, 나아가서, 이독, 맹자, 차자입니다. 이독, 맹자, 차자나. 맹자의 이 장을 읽어야 한다. 마땅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맹자의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진대 이 불견 제후위 도절이란 그 진대가 그 맹자께서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 불견 제후 그것을 위 도절이란 이것은 작은 법도다. 이건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조금 작은 것을 굽히고 큰 도를 취할 것을 제안을 한 거죠. 이 진대가 그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이건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 이것은 수부지 특히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부지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자, 군자, 관지라. 그 군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 군자의 입장으로부터 보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진대는 군자의 관점에서 그이 제후를 보고 안 보고 이 만나보는 법도에 대해서 그것을 맹자의 그 법도를 알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수는 숙이 되어 지킨다는 것은 숙이 돼 무엇이 큰 것인가? 어느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크냐 이거예요. 수신 위 되니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니 지킴에 있어서 큰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기 종인하면 나를 굽히고 남을 쫓는다면 왕기 종인 나를 굽히고 남을 쫓는다면 실신 막대언이 몸을 잃는 것이 막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몸을 잃는 것이 이거보다 큰 것이 없으니 불강 2위 소골자 소야라 그 굽히는 것을 굽히는 바 그것을 작다고 할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가 2위 소굴자 소야라. 그 자기 몸을 이 자기의 도를 굽힌다고 굽히는 것이 작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래. 지키는 것은 몸을 지키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왕기 즉 나를 굽히는 것 이것은 곧 즉시 왕도니 이것은 도를 굽히는 것이니 나를 굽히는 것은 나의 도를 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면 도를 굽히면 결불능 행도하야 결단코 불능 행도 도를 행할 수가 없어서 나의 도를 굽혀버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른 도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지 대가 여차하늘 그 관계하는 바가 크미 이와 같거늘 그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 소관지 대가 여차하늘 이와 같거늘 이 가시위 소절호와 그런데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느냐 이게 가시위 소절호와 나를 굽히는 거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가시위 소절호와 개 경계한다는 거죠 무엇을 경계하냐 왕심 척이 술리는
반대로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펴는 것도 법도가 아닌데, 이것은 왕심 한 길을 굽혀가지고 많이 굽혀갖고 직척 한 자를 편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펴더라도 순리 이익을 따라다니는 거, 이익을 따르는 거, 그것을 경계하는 거. 그것은 그러니까 조금씩 굽혀나가다 보면 나중에 큰 것을 굽혀서 조그만 이익이 있더라도 자기를 굽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인욕이야요. 인욕을 막는 것이요. 알인욕. 맹자의 두 가지죠. 안욕, 존천리. 그 중에 알인욕이라는 거예요. 인욕을 막는 것이고. 수의의 불황도는 의의를 지켜서 정의를 지켜서 불황도 도를 굽히지 않는 것은 수의 불황도는 존천리야라. 이것은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불견 제후 범 삼장이니 제후를 만나보지 않은 것, 맹자께서 불견 제후, 제후를 만나보지 않은 것이 범 삼장, 무릇 삼장, 석장이 있으니, 세 개의 장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견 제후라는 말이. 그러니 차장이 이래요. 이 지금 이 장이 하나이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이고, 차편 제7장에 2편, 지금, 등문공, 2편에, 하편에, 제7장에 공손추왈 불견 제후는 하이오. 이것이 이하라. 2편 7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손추가 말하기를, 불견 제후는 하이요. 그 선생님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이고, 이하요. 그 다음에 만장 하편에, 이 맹자 만장 하편에, 제7장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장이 말하기를, 만장에 감문 불견 제후는 하이신 있고 감이 묻습니다.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만장이 물어본 것이 만장 하 제7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삼야라. 이것이 세 번째이다. 이렇게 세 번. 맹자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데, 이 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편 7장에 공손추가 물은 것이 두 번째고, 만장 하에 만장이 물은 것이 세 번째이다. 똑같은 경우가 세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참 관지 아니라, 마땅히 의당 이것을 참고해서 해야 한다. 이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2장이에요. 2장. 경춘왈, 경춘왈, 공손경 장인은 기불 성의 장부 대리요. 기불성 대장부 대리요. 일로 이 제후 구하고. 안거이 천하식 아니이다. 경춘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인명이에요, 경춘은. 공손연과 장인은, 다 인명이죠. 공손연이라는 자와 장의, 장의는, 기불성, 대장부 제리요. 어찌 참으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진실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장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진장이 이 전국시대에 합정연행을 주장하면서 유세를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진짜 참으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선용 장인은 어찌 참으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일로이 제후 구하고, 이 자들이 한번 노하면은 제후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야. 어? 일로이 제후 구하고, 안거이 천하식인이다. 그들이 편안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이소래요. 천하가 이 불꺼질식 자거든요. 불꺼질식. 아주 조용하다. 천하가 잠잠합니다. 이들이 가만히 편안히 있으면 유세를 안 하고 다니면 세상이 조용하다. 세상이 잠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들이 대장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추는 인 성명이다. 경추는 사람의 성명이다. 공선년과 장인은 개위인이다. 모두 위나라 사람이다. 노죽 세 제후하야. 이들이 노하면 제후들을 유세해가지고, 제후들을 유세한다는 건 설득하러 다닌다는 거죠. 유세한다고 할때이 설자를, 말씀 설자를 세로 읽어요. 음이 세다. 이렇게. 한번 이들이 노하면은 제후를 유세해가지고, 사상공벌이라. 하여금 서로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정벌하게 했다는 서로를 고로 제후 구야니라. 그래서 제후들이 이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제후들이 두려워한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이인이 두 사람이 개파 육국지 종 이위 행자라. 이두 사람은 모두 파육국지종, 파 깨트렸다는 거예요. 육국지종, 여섯 나라의 합종을 깨트려가지고, 여섯 나라의 합종을 깨트려서 이위 행자야라. 그 연행을 하도록 한 자이다. 연행을 해야 된다고 유세 했다는 거예요. 육국이 진 나라를 섬겨서는 안 되고 연행을 해서 힘을 합해서 같이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장이 공선년이 유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식은 이 불꺼질식자 이것은 여화지식멸이니 불이 꺼져서 멸한 것과 같으니. 이들이 잠잠했다는 거, 이것은 마치 불이 꺼져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병유 화고하라. 이 병난, 이 전쟁, 이것은 마치 불과 같기 때문이다.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기 때문에 이 자를, 불 꺼진 식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들이 조용하면은 전쟁이 안 나고 세상이 조용하니까 이 천하식이라는 이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자와의 시 언덕 위 대장부호리요. 맹자께서 이렇게 써요. 이들이 어째서 대장부가 되는가? 이들을 어떻게 해서 대장부라고 할수 있냐 이 소리예요. 이 어찌 시언 어찌 언짜죠? 이 어찌 대장부라고 할수 있겠느냐? 자 미학 예화 자네는 그대는 미학 예화 예를 배우지 않았는가? 미학 예화 예를 배우지 않았느냐? 장부지 관야에 그 장부가 장부 남자가 관을
쓸 때, 이 우리가 사례 중에 제일 성인이 되면 관례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장부가 장부지 간에 관례를 할 때에 부명지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지 가야에 그 딸이 시집 갈 때, 여자가 시집 갈 때에 무명지 하나님 어머니께서 명하시나니 왕의 송지 문갈 때, 그갈 때에 그 문에서 대웅하면서 이 소리요. 문에서 살인문에서 이제 전성하면서 어머니가 계지와 경계해서 말하기를 왕지 여가하야 그 너의 집에 가서 그 시댁에 간다는 거예요. 부근에 남편의 집에 가서 필경필계하야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해서 필경필계하야 반드시 공경하고 경계해서 무위 부자라 무위 부자 그 부자를 먹이지 말아라라고 하니 부자는 혹은 남편을 얘기를 하죠. 남편을 어기지 말라라고 딸이 시집 갈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위 정자는 그 순종함으로써 정도를 삼는 것은 이순위정 그 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발음을 삼는 것 그것은 첩부지도야라 이것은 첩부의 도인 것이다. 장부의 도가 아니라 첩부의 도라는 거예요. 어는 어건반절이다. 어와 건자의 반절이다는 거야. 관은 거성이고 여가지 여는 음이 여다. 여여자. 가관호 수활 관이라. 가관,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거, 더하는 거. 그것을 관이라고 한다. 이거 관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되면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예를 하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관어 수왈 아니라 여관은 부가 야니 여기서 여가라고 한 것은 그것은 부가 비아비의 집이니 남편의 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 부인이 내 부가라 부인은 부가를 안으로 한다. 남편의 집을 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위 기한이라. 그래서 시집 가는 것을 비 돌아갈 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시집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부자는 부야라. 여기서 부자는 부 지아비이다. 여자는 여자 종이니 이순 위정 부야라. 여자는 종인 남편을 따르는 것이니 여자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니 이순 위정 위순 위정도야라 그 순종함으로써 위정도 바른 도를 삼는다 순종하는 것으로서 정도로 순종하는 것을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순 위정도야라 개헌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이자 아유 부용하야 이두 사람이 아까 지금 공손년하고 이 장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 이두 사람이 아유 부용하야 그 아첨하고 부용 부차하게 용납해서 절취 권세하지 그 권세를 몰래 취하였으니 권세를 절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제후를 유세를 해가지고 어떤 데 가서는 아첨하고 구차하게 또 이것을 용납해가지고 권세를 절취했으니 이것은 내 첩부 순종지 도이라. 이들이 한 것은 대장부의 도가 아니라 첩부가 하는 순종의 도일 뿐이다. 바로 첩부들이 하는 순종의 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장부지 사야니라. 이것은 장부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장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 권세를 절취하면서 제후를 유세해서 싸움이라 붙이고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첩부의 순종의 도리지 장부의 일이 아닌 것이다. 해주고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의연, 이것도 장의와 공선연을 얘기를 해요. 장의와 공선연이, 의연이 수사득 제후 구나. 비록 수사 하여금 제후를 두렵게 하였으나, 그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해서 제후를 두렵게 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불과 순기욕이라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냐면 순기욕. 그 욕망을 순종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들의 그 사욕을 욕망을 따르는 데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후 지제에 토지하니. 그 당시 제후들은 뜻이 토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 그 패권을 다투는 그런 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제후 지제 토지에서 토지하야. 이인 종이 토기 소호하야. 그이두 사람이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투합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에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이익에 투합을 하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줘가지고 세지 병벌이 득 토지하니 그들을 유세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정벌에서 토지를 얻게 되었으니 이득 토지하니 이것은 불과 첩부지 사이라 이것은 첩부의 일에 불과할 뿐이었다 첩부들이 하는 도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제후들이 토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유세해가지고 순종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나 일으키고 이런 얘기 이건 대장부 할 일이 아니라 첩부들이 할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부 차 불가 위원을 장부 차 불가 위원을 황대장부호와 장부도 또한 장부 차 또한 불가 위원을 될수 없거늘 장부도 또한 될수 없거늘 황대장부와 하물며 대장부이겠는가? 장부도 못 되는 자들이 어떻게 대장부라고 할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맹자께서 이 경춘의 말을 이제 논박을 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이 대장부에 대한 정의를 맹자가 내리시는 거예요. 거 천하지 광거하며 입 천하지 정의하며 행 천하지 대도하야. 득지하여는 여민유지하고 부득지하여는 독행기도하여 후기불능하며 빈천불능이하며 위무불능불이 하지위대장군이라 대장부란 어떤 사람이냐 거천하지 강구하며 천하의 그 너른 집에 거하며 천하 너른 집에 거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천하의 다른 위치에 서며 입천하지 정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는 행천하지 대도하여 천하의 큰 도를 행해서
극지하에는 여민 유지하고 뜻을 얻으면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행하고 그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적지하에는 뜻을 얻지 못하면은 뜻을 얻지 못하면 독행 기도하여 홀로 그 도를 행해요. 홀로 그 도를 행해서 부귀불능하며 부귀가 방탕할 수 없게 하며 빈천불능이하며 빈천이 불능이 옮길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절개를 옮길 수 없게 하는 위무불능굴 그 어떠한 위물에도 거기에 능히 굴복할 수 없게 하는 지조를 굽히게 할수 없는 것. 그런 경지가 돼야 타지위 대장부니라 이를 들어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들어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관거는 이냐요. 여기서 거천하지 관거할 때 관거는 인이라는 거야. 인에 거하고. 그 다음에 입천하지 정의했을 때 정의는 예라는 거야. 예. 예 서명. 예 서명. 행천하지 대도할 때 대도는 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를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에 서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거천하지 관거, 입천하지 정의, 행천하지 대도는 각각 인과 예와 의를 말한다.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차신 학연 무의로 사이면 직여 천지 동양이.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차신 이 마음이 학연 아주 크게 텅 비어 있는 거 학연이라고 그래요. 클 확자죠. 아주 그냥 그 크게 텅 비어서 있는 이 마음이 확연해서 무의로 사이 털끝만한 사사로운 뜻도 없다는 거예요. 무의로 타이 한 포럭 하나의 사사로운 뜻도 없어서 직여 천지 동양 직여 곧바로 곧게 여 천지 천지와 더불어서 동양 함께 헤아린다는 내이 마음이 아주 그냥 크게 탁 터져가지고 털끝만한 사사로움도 없이 곧게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 헤아린다는 동양 저 편시 거 천하지 광고요 저 이것이 바로 천하의 넓은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는 것이니 이 마음이 탁 터져서 하나의 터럭만한 사심도 없이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천하지 광고의 뜻이라는 건가? 그러니 편시 거인이며 이것이 바로 인에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 그 자리가 인이라는 거죠. 어질 인, 인의 뜻이 이 천지와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에 거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도둑 자가 입신하야. 갱무 사자 부당어 리하니. 도둑. 어디에 도달하냐면 자가입신 내 스스로 몸을 세워가지고 내 스스로 입신을 해서 갱무사자 벽을 사자요 다시 조금도 부당허리 이에 합당하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야 내 몸을 바로 딱그 정도에 세워가지고 조금도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니 네?
없는 것에 다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저편시 입천하지 정이요. 이것이 바로 천하의 바른 위치에 쓴 것이요. 내 몸을 딱 세워서 내 몸이 섬에 조금도 위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하의 바른 위치에, 바른 자리에 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편시 이벌이라, 이것이 바로 이벌에, 예에 서 있는 것이다. 다 모든 예절, 절도에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예법에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 추위, 견호, 사해. 그 다음에 이것을 미루어서 이렇게 볼견자는 나타나다 할 때는 현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으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어사, 일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루어서 일에 나타남에 미쳐서.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인과 예가 어떤 일을 할때 모든 일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루어서 추위 현어사, 이것을 미루어서 일에 나타남에 갱모사자 불하고 의하니, 다시 또 조금도 그 의에 합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에 내가 나타남에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이 이제 일에 나타날 때 조금도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정의롭다는 거죠. 그러니 차편시 행 천하지 대도요. 이것이 바로 천하의 대도를 행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나타날 때 정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천하의 대도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편시유의라, 이것이 정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논상면 양구면, 그 위에 상면에 두 구를 논하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거천하지 강거, 그 다음에 입천하지 정의, 그 다음에 행천하지 제도, 이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세 가지 중 윗면 위에 두 구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두 가지를 보면, 논하면, 즉, 거, 광거, 시체요. 그큰 집에 거처한다는 거, 이것은 본체이고, 시체, 본체이고, 입정의 시용이라, 그 바른 위치에 선다는 거, 두 번째, 입정의, 이것은 시용이다, 이것은 작용에 해당한다. 그 체와 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근본이고 지말이냐, 체용이냐, 본체고 작용이냐, 이러는 거죠. 그 본체는, 그러니까 인이라는 소리고, 그 작용은, 용은 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논하면 양구면.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두 구를 논하면은, 그러니까, 정의는 다 겹치죠. 정의하고 대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즉, 입 정의, 정의에 선다는 것은 시체고, 이것이 본체가 되고, 밑에 두 구를 넣으면, 이것이 예가 본체가 되고 행대도시 용이다. 대도를 행하는 것은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둘을 따로 보면은 그게 채용관계고, 또 밑에 둘을 보면 그것이 서로 채용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예가 채용관계고, 그다음에 예와 의가 서로 채용의 관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컨대 능거 천하지 광거, 능이 천하의 넓은 집에 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인을
이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소리죠. 천지에 툭 터진 이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자연능입 천하지 종이야. 자연이 능히 천하의 바른 위치에 설수 있고. 그러니까 인이 되면은 바로 천하의 바른 위치에 설수 있다는 거. 예가 예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천하지 대돈이라. 그 다음에 천하의 대도인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 있어야 예를 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가 바른 위치에 서야 대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 가지 관계를 쭉 얘기합니다. 거자는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취심상설이요. 거천하지 관과할 때 거처한다는 것은 취심, 마음에 나아가서 설한 것이고, 마음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거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입자는 여기 두 번째 입천하지 정사할 때그 설립자, 이것은 취심상설이요. 이것은 몸에 나아가서 설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건 몸가짐 얘기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입자는. 그다음에 행자는 취심이 상설이라. 마지막에 행천하지 대도의 그 행자, 행할 행자는 배꿈에 나아가서 펼치는 것, 내 도를 펴는 것, 그거에 나아가서 취시, 시에 나아가서 베푸는 것에 나아가서 설한 것이다. 우왈 또 말하기를 정의는 처신상설이요. 바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처신, 몸에 처하는 것, 처신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설한 것이고, 처신에 대해서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 그 다음에 대도는 취초사상설이라. 이거는 일에 나아가서, 일에 처함에, 일에 처하는 것에 나아가서 설한 것이다. 대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거, 시, 불, 협의, 인이 천하, 위, 일가, 중국, 위, 일인. 인이 하광 여지요. 그다음 마지막에 지금 광거를 맨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광거는 시, 이것은 불 협의, 이거는 쪼불 협자 쪼불 애자요. 마음이 이렇게 좁디 좁은 거. 맞아. 편애하고 좁은 거. 좁지 않아도 마음이 팍, 아까 확연이라고 그랬죠. 크게 탁 터져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지를 않아가지고, 이 천하위일가, 이 천하위일가, 이 A 윗비죠. 천하로서 일가를 삼고, 천하를 일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위일인, 중국을 한 사람으로 여겨. 마음이 터져서 이온 천하를 한 집으로 여기고, 이 중국 큰 나라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광 요지요. 이 무엇이 넓기를 이와 같겠느냐? 어떤 것이 넓은 것이 이와 같을 수 있겠냐? 이게. 이 마음처럼 이렇게 크게 넓을 수가 있느냐? 해서. 큰 마음, 각 천하와 하나가 된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대도는 두 번째, 세 번째죠. 바른 위치와 큰 도, 이것은 지시 다만 바로 불편곡이라. 이것은 다만 치우치거나 굽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다만 어디 치우치거나 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광고, 이게 아주 제일 큰데 그것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와 같이 툭 터져갖고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은 나머지 지금 정의와
대도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사심이 없이 천하와 하나가 될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내가 천하의 바른 위치에 설수 있고 천하의 큰 노를 행할 수 있다. 그렇죠? 운봉호 씨 말하기를 운봉호 씨 왈. 집주어 삼구의 수평설이나 집주에서는 이세 구를 이 거천하지 관거 입천하지 정의 행천하지 도이세 구를 비록 평설 똑같이 평이하게 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 관거 일구 극중 주자는 이세 구회 중에 첫 번째인 관거 일구를 아주 매우 중히 여겼던 게 극중. 인자지심. 어진 사람의 마음은 인자지심은 이 천지 만물 위 일체하야.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위 일체 하나가 돼서. 어진 사람의 마음은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광거지 내한. 마치 큰 집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비유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큰 집안에 거처한다는 것이 만물과 하나 된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집에 안에 있는 것과 같으니. 하소불용이리요. 무엇인들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어떤 것인지 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관거가 되면. 천하의 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들 다 내가 용납할 수 있다는 거야. 하소불용이리요. 무엇인들 용납할 수 없겠느냐. 이 소행 그 선바와 행하는 바는 기소립 소행은 종 가지의라 따라서 알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알수 있다는 거야. 관거가 확실하게 되면은 나머지 소립과 소행은 따라서 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시간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네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여민유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